이제 같이 게임 처음 하는 거라 일꾼 나누기랑 이 아이디의 디테일로 막 실력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아이디에 소문자로만 된 게 아니고 대문자가 섞여 있기 때문에 약간 이제 아재보다는 좀 젊은 아재 40형이들 귀찮아서 다 소문자로 간다. 대문자 안 섞습니다. 예예 예. 지금 그러니까 세코 형님처럼 거의 40대 형님들은 올 소문자로 예. 하얀이나 물어봐주면서 아 이거 진짜 맞다니까. 지금 11시랑 같이 게임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실력을 모르기 때문에 이 초반 일꾼 나누기와 심시티랑 이 아이디 디테일로 봐야 돼 실력을. 정찰 안 가네. 정찰 좀 해줘봐. 아 2.5피어 정도? 11시? 7시가 적으네요. 뭔가 접을 때 동족전일 것 같은데 느낌이 되게 많다. 동족전 쓰네. 이게 나. 근데 이거 세꾸형 21포 양포죠. 동족전인데 상대는 메카 우리는 바이오. 박세네. 그럼 바로 휴지로 오고. 여기 태코 형님도 한 2티어밖에, 원래 3티어였는데 스타를 적다 보기 위해서 2티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보더를 좀 해줘야지. 대략 지금 11시, 아, 지금 빌드 모르죠? 아, 잠깐만, 미안. 실수했어. 어, 여기 채팅 치다가. 풀브. 지금 말고 나중에 양포 좀 해줘. 미네랄드 양포. 미네랄드 양포. 지금 안 되는 사이즈라. 내가 능이라서. 갑자기 바빴어요. 초반까지는 지어줘야지. 근데 아직 내가 미탈인 거 모르기 때문에 링을 좋아하기 때문에 아마 탈인 거 보면은 나중에 뻘처랑 질러다고 되게 될 거. 최고 함성크는 지어야지. 네, 바이닝인가? 말이 개목포 없네. 바이닝인 것 같은데? 바이닝이면 좀 맞기 힘들어. 왜냐면, 피티가. 뻥 깨는 게 좀 좋은 것 같아. 바이닝이네. 뻥커로 막았나 본데? 그러네. 말이 개목포 없네. 아, 바이닝이네. 이러면 빌드 좀 빡세긴 한 것 같아. 근데 중요한 건 아직 상대가 탈인 거를 모른다는 게 지금 아직 피부시 탈 들어오면 질러 마린 질러 마린 쳐줘야 돼. 아, 또, 울고 올 수 있는 마린은 없을 거야. 지금 뻐커 막았을 거. 사이즈 나왔는데 칼이 나오면 또 링을 밀어넣고 뭐야 링을 한시로 태야 돼.
들어오는 거를 막아야 되는데. 여기서 캐리를 잘 못하는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알아? 배운대로 3시에 양포해주세요 하고 포가 빨리 안 돼서 끌려. 아 씨발 토스 왜 포토를 그때 안 박아 하고 스타스 해. 아, 지금 정면에 포가, 왜냐면 얘가 3레어면은 양포가 되는데 3레어가 아니었잖아. 그러면 양포가 안 돼서 상황에 맞게끔 바로 3시에 포를 해달라 하고 이제 아, 그런데 무지가 오네. 상대랑 같은 편을 보면서 하는 짱이죠. 그라 점사해봐 포토. 펜치 많이 털어가지고 포를 나 왼쪽에 해줄 필요 없다는 거 있어. 어, 이대로 못 했다. 게임이 막 잘 되는. 탱크를 가야 돼요, 탱크. 왜? 아, 춤추면서 없는데? 아, 거기 진짜 못 들어요, 형. 제발, 내 우도 들어봐. 지금 저 친구가 저기 박자에서 제가 이제 이성을 잃고 저기를 박았더라면 지금 이제 게임 지지거든요. 이렇게 박으면 안 돼요. 저기 박으면 이제 게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맞는 모드라면 들어야 되는 지금 떠버리는 거예요. 다 반응이네. 막 상대 좀 한다고 하니까 좀 하죠? 왜냐면 저게 OT 한 두 명 정도 사왔지. 죽어라. 근데 약간 여기 형님들 중에 내가 얘네 좀 한다고 하면 뭐가 잘하냐고 하는 애들도 있는데 저랑 상대로 해서 좀 못해 보이는 것도 있어. 저랑 상대로 하면 이게 어쨌든 나보단 티어가 낮으니까 컴싸움에서는 안되기 때문에 솔직히 제기준에는 9티어 밑에는 다 초보라 생각하는데 2방 5방 중에는 9티어 없기 때문에 제 기준에 2대2로 기준 삼을 때 제 기준에 9티어도 솔직히 고소라 생각 안 해요. 근데 뭐 기준을 2대2로 자는 3대3으로 잡는 시청자는 기준 5, 6, 7티어가 잘해 보이는 이유는 내가 1, 2, 3티어 저 티어 형님들하고 OA로 할 때 자기들끼리 쳐다보니까 잘하는 거야. 내가 똑같이 어느 정도 잘 맞춰 놓은 거야. 지금 11시 10분 동안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 정도면은 없는 사람 안 나와. 집에 영화는 그래도 오더 들어주네요.
여기가 11시가 끝까지 오다 안 듣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데. 오케이. 이겨볼만 합니다. 저번씩도 어쨌든 많이 털었고, 헤란도 많이 털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가 아직도 고집을 해서 계속 500을 많이 했으면 졌는데, 어쨌든 지금 오더를 들어줬어요. 10분만에. 약간 지금 똥꼬집도 있다고. 해마는 아이디로 오더를 하던가, 아니면 자기가 나보다 더 잘한다 생각한다고 착각하고 게임하는 애들은 끝까지 오더 안 된다. 니가 뭔데 나한테 오더를 해. 이런 마인드가 있다. 드라 한 번만 해줘봐. 근데 다 털, 해방 다 털고. 이 정도 막았는데, 이거 지면. 그러네. 뭔가 좀 힘들어. 테란 드랍을 가야지. 빡세냐 뭐야. 11시가 아무것도 안 해도 지금 아깝다. 어 다크 3시 헬프 좀 와줘요 형님. 아니야 이 푸드랍십에 드랍하면 되는데 하드랍십까지 기다리는 거. 이제 여기서 11시 형님이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안 돼. 경기 안 보고 와 씨발 내가 드랍으로 상대 털어서 캐리했다 나 질었다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안 돼. 11시 형님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고. 그냥 어쨌든 지금 테란이 드랍을 해서 끝내긴 했잖아. 3시를 1시를 그래도 이제 약간 어 씨발 나 이거 내가 하드랍식으로 이거 털었다 나 존나 잘한다 질었다. 11시님 많이 무겁네요. 많이 무거워요 지금. 아까 2.5티어 예상한다 했는데 그 정도면 한 그래도 한 1-2티어 정도? 2티어는 될 것 같은데 11시님 분량은 잘 뽑아. 걱정이 왜 웃노? 마일. 오, 마일 나이스! 프로브 비켜가지고 했으면 더 지리셨겠네. 오, 이렇게 나이스. 아 전설이나 해서 예? 아 근데 본자전 7번 우승하면 본자전 맞죠? 예. 아니 전설 맞죠? 예.
더 이상 군자전 대회 안 열리기 때문에 제 기록 깰 사람 없거든요. 어, 정말 맛있네.